보문사항 시작. A more immediate line. 더 직접적인 라인, 선. 계보라고 하죠. 우리가 지금 오리진 기원을 찾고 있잖아. 더 직접적인 계보는 can be drawn. 계보가 선이 그려질 수 있는 거니까 BPP가 이렇게 수동이 나와야 되겠지. 어디에서 어디로? From to 이렇게 되는 거야. From A to B. A에서 B로. 아이스크림과 타코 트럭에서 To the gourmet options, wish now. 이렇게 지금 꾸며주는 거야. 대시 생략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고급 음식, 식도락 그 선택, 여기로 그려질 수가 있습니다.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as a kid, 이렇게 꾸며주는 능동의 분사야. 자, growing up in LA, LA에서 자라고 있는, LA에서 자라난 I로서, 즉 LA에서 자라난 I였을 때, When I thought of food trucks, 내가 푸드 트럭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I thought of taco truck. 나는 타코 트럭이 생각이 납니다. LA에서 자라난 어린아이로서 푸드 트럭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나는 항상 타코 트럭이 생각이 난다. 라고 필 센이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따옴표가 들어가 있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 그럼 관용적으로 주어 동사를 그냥 도치해 줘. 알았지? 따옴표 말 먼저 나오면 관용적으로 도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동격이야. 필샌이 누구냐? 코어서, 공동 저자래. 요 책의 공동 저자인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credits Raul Martinez of King Taco Edge. 뭐 크레딧은 보통 믿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야. King Taco의 Raul Martinez를 Edge 뭐라고, The first 최초의 사람이라고, 뭐한 투부정사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그 개념을 개척한 최초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뭐 여깁니다. 생각합니다. 마르티네즈는 convert into잖아. convert A into B 하면 A를 B로 바꾼다는 얘기야. 그 오래된 그 낡은 아이스크림 트럭을 into 뭐로? kitchen, 부엌으로 바꾸었고 and 그리고 began. 이렇게 동사 병렬입니다. began selling tacos. 타코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out of it. 이 out of는 뭐뭐로부터 이런 뜻이야. 그 개조한 트럭으로부터 타코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동부 LA에서 1914년도에. Though, 비록 there were mobile kitchens. 이동식 부엌들이 있긴 했지만 요거 수일치, 요렇게 지금 수일치가 돼야 돼. 복수니까. 요거 수일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동식 키친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키친들? 이렇게 꾸며주는 능동의 분사야. Selling Mexican food around. 근처에 멕시칸 음식을 팔고 있는 푸드트럭들이 있긴 하지만 마르티네즈의 converted, 개조된 아이스크림 트럭이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야. is입니다. 하우절입니다. 여기 봐봐. 여기서 지금 하우절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에 더 웨이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 더 웨이 하우는 같이 안 쓰잖아. 그래서 하우절이 더 웨이를 꾸며주는 거야. 마르티네즈의 개조된 이 아이스크림 트럭이 타코 트럭이 생겨난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타코 트럭이 생겨나게 된 방식입니다. 계속 볼까요? When Mark Maguire와 그의 친구인, 동격이야. 그의 친구인 셰프 로이 초이가, 근데 얘가 이제 동사가 되겠지, 그럼. 앞에 있는 마크와 초이가, 둘이 지금 주어야,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주어가 둘이 있는 겁니다. Open the Korean BBQ Taco Truck, 또 동격이야. 한국식 BBQ 타코 트럭인 고기를 2008년도에 오픈하고, 그 다음에 또 동사야. Hit the streets in LA. LA 거리에 나타났을 때, 나서게 됐을 때. 그것은 forever changed the food climate. 그것은 음식의 어떤, 이 climate은 여기서 어떤 풍토, 분위기 이런 뜻이야. 음식 풍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다는 거야. 영원히. 얘네가 어떤 이렇게 선두하는 입장이 되었다는 얘기지. They came up with. Come up with가 생각해내다야. 자, 그들은 생각해냈습니다. The idea. 아이디어를. 어떤 아이디어? Combining Korean style meats. 이것도 이제 combine with잖아.
A를 B와 컴바인 합친다는 얘기야. 한국식 스타일의 고기를 멕시칸 타코와 합친다는 생각을 해낸 거야. Portable and affordable. Portable, 갖고 다니기 쉽고 이동하기 쉽고 and 그리고 affordable, 가격에 알맞은 타코는 was fun, accessible and perfectly suited.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주어가 되고 이렇게 지금 동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이라고 보면 돼.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가 나온 거야? 형용사 and 형용사가 된 거야. 여기 저 being이 생략된 분사구문입니다. 가지고 다니기 쉽고 이동하기 쉽고 가격이 딱 알맞은 적당한 저렴한 타코는 was fun. 요렇게, 요렇게, and, 요렇게 또 병렬이 됩니다. 형용사끼리. 아주 재밌었고, accessible. 사기도 쉬웠고, 접근하기 쉬웠고, 그리고 완벽하게 딱 들어맞았대. 적절했대. To customers. 고객들에게는. 어떤 고객들. 요렇게 또 묶어야 되겠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묶여서 꾸며주는 거야. 어떤 고객들. Who were be in search of가 뭐뭐를 찾다잖아. 자, 뭐를 찾고 있었던? Quick and tasty bite. 빠르고도 맛있는 bite. 한입거리, 요깃거리. 이 한입거리를 찾고 있었던 고객들에게는 딱 들어맞았다는 얘기야. 자, 거기는 또한 also proved that. 대시 생략이 되어 있겠죠. 접속사 that. 또한 대절을 입증했습니다. That. 뭐를? 다시 이제 주어동사. Food truck이 was now a place. 또한 장소라고. 어떤 장소? Where를 묶어야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묶여서 플레이스를 꾸며주는 겁니다. 관계 부사라고 하죠. 사람들이 could get, 얻을 수 있는 독특하고도 어떤 레스토랑, 식당의 퀄러티를 충족할 수 있는 음식, 식당의 퀄러티를 충족할 수 있는 식당의 퀄러티를 갖춘 그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라고. 푸드트럭이라고 해서 싸구려가 아니다. 레스토랑 퀄러티를 보장해준다. 그 정도로 훌륭한 음식이다. 그런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장소다 라는 것을 또한 입증해 주었습니다. 어우, 배고프네. 나도 빨리 밥 먹어야지. 마감.